다양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 액체 괴물에서 과거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방부제가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완구류에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액체 괴물이 인기를 얻게 된 배경에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아무렇게나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온누이에서 호랑이는 온누이를 잡아먹기 위해 엄마 흉내를 내며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온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도망가고 따라가던 호랑이는 떨어져 죽고 말죠. 아이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고 유혹만 하는 이 호랑이 같은 어른들이 있다면 호랑이의 최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년 특집 2019 황금돼지를 잡아라.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 이 정도면은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막상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보면 부족해. 그거는 좀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불안정한 것 같아요. 아무튼 서로 간에 양보들을 할 부분은 양보를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같이 도와가면서 함께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경제가 좀 활성화돼서 예, 그래야 이제 저처럼 자영업하는 사람 분들도 뭐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경제가 살아나야 또 취직도 잘 될 것이고 뭐 골고루 잘 되지 않겠어요? 오늘 신년 특집 황금돼지를 잡아라 3탄입니다. 2019년 경제 대전망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올 한 해 한국 경제, 우리 살림살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문자 받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19년 한국 경제 이야기 나눠주세요. 몇 분 선정해서 서양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혁명, 입체파 미술, 피카소와 큐비즘전, 관람전 티켓 보내드릴게요. 신박 세상의 주인공 두 분입니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 서울대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교수님, 신 교수님 새해 초부터 아주 핫하시던데요. 저 악성 댓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보세요? 본인이 이렇게 악성 댓글을 보세요? 보죠. 보면 어떻게 좀 흔들리세요? 아니면 괜찮아? 내가 왜 나왔지? 아, 내가 정말요? 왜 욕먹지? 그런 네.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 직접 보냈어요. 오. 이럴 수가 있냐. 뭐 내가 12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교수님 그렇게 살아보셨냐. 교수님 너무 뭐 대기업만 뭐 그러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아.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네. 정중하게 편지를 썼거든요. 네. 바로 응답이었어요. 제가 너무 경솔해서 그래도 정말 사과드립니다. 너무 좋은 분이네요. 네, 그래서 댓글을 이메일을 여러 번 보내셨는데 네. 제가 속으로는 조금 그러지만은 그 화를 가라앉히고 뭐 그랬더니 금방 그분들도 네. 가라앉히더라고. 그래서 네. 방송이라는 게 사실은 짧은 시간에 제한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사가 생각하는 모든 이야기를 100% 다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한 언론사의 신년 토론이 굉장히 이슈였는데 우리 신세동 교수님께서 유시민 작가랑 김성주 위원장하고 함께 거기에서 배틀을 붙으셨어요. 누가 이겼는지는 그냥 저 혼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상인 교수님도 사실은 인터뷰 많이 나가시니까 댓글 같은 거 보세요. 네, 저는 별로 안 보는 편이고요. 네. 사실 그 제가 인터뷰한 걸 별로 많이 못 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텔레비전 많이 보는 편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네. 모니터를 안 하시는군요. 모니터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네. 네. 근데 뭐 댓글까지는 잘 안 보고 그렇습니다. 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시간도 네. 있고 뭐 해서 네, 네. 댓글은 특별히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건 이 두 분을 모시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진짜라는 거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19년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박세상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토론은 물고 뜯는 토론 아닙니다. 웃으면서 함께하는 수다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신박세상 주제를 2019 경제 대전망으로 했는데 대통령의 신년사가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신년사를 좀 뜯어보면서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2019년 대한민국 경제를 전망하는 청사진으로 대통령의 신년사만큼 압축적인 게 있겠습니까? 두 분 일단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박 교수님부터. 네, 뭐. 문 대통령께서 2019년에는 경제를 최우선순위로 그러게요. 생각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경제 인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보는 있으나 처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약하다. 안이한 면이 있다. 안이하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신 교수님. 세 단어로 네. 첫째 혁신, 둘째 투자, 셋째가 공유, 함께 나누자 네. 그 말씀을 하셨고 다 우리가 수긍하는 거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다 공감을 하죠. 네. 근데 우리가 벌써 문재인 대통령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취임사에서도 하셨고 또 작년에 신년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말씀은 아닌데 아쉬운 것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목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왜 1년 반 동안 못 왔는가. 네. 왜 우리 정부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따라와 주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성찰이 계셨으면 네. 저는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공무원들이 정말 가슴에 찔릴 텐데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시고 계속 꿈만 이야기하시니까 네. 5년 내내 꿈만 이야기하시다가 아무것도 이뤄놓지 못한 과거 대통령의 반복이 네.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 혁신 투자 공유 매우 아름다운 말씀이고 다 공감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그런 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수님 신년사잖아요. 네. 신년사면 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신년사에 어떻게 대안까지 다 놓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좀 봐주세요. 그럴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의미를 본 게 이게 중기중앙회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신년회를 한 거. 그 의미 있다고 보세요? 평가하세요. 그거는 그런데 의미를 찾는 거는 네. 그건 60년대식 발상이다. 네. 네. 우리 30대, 20대 젊은이들은 그게 중소기업에서 했다고 해서 뭐 아우 달라지셨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단세포적이 아니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중기가 됐든 아니면 뭐 청계천 광장이 됐든 뭐 잠실공원이 됐든 네. 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내용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대통령 말씀대로 희망이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년사를 뜯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은 알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신 교수님 말씀 일부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좀 있는 게 아닌가 네. 한편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쭉 이야기하신 걸 보면은 이게 한계에 도달해서 그걸 바꾸려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했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 올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올해 성과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올해 한국 경제가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과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인가.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서. 네.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뭐 활발하게 정말 이제 활동을 하시긴 하는데 원래 중간이나 하반기에 가서 경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
아, 이게 정말 현실,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문제가 아직까지 여전히 그리고 네. 그런 게 결국은 이게 경제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모델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편으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 저, 추격형은 안 된다 하는 말이 이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론 오래됐지만 지금 이제 정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오래전에 주장을 했던 말이기는 하나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따라가긴 갔나? 우리가 얼마만큼 따라갔나? 네. 뭐 자동차하고 반도체쯤에서 지금 우리가 선두를 달린다고 하는데 그럼 연필은 문구는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인가? 우리 지금 세계에서 한참 밀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것도 다 따라가지 못하고서 선뜻 따라가니까 안 된다. 이제는 뭐 이렇게 선도형으로 한번 해보자. 아니 우리가 선도형으로 그러면 가는 동안에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안 가나? 저는 현실을 너무 네. 이상적으로 구름에 떠 있는 소리 같아서 추격이라도 제대로 좀 해보자. 문구류라도 문구류라도 세계적인 문구류가 지금 독일하고 일본서 나오거든요. 네. 우리 지금 전부 지금 그거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네. 아쉬움 느끼는 거죠. 신년사였다고 감안을 할지라도 희망과 꿈을 말을 해야 되는 신년사였다 할지라도 현실 인식과 대안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어떤 현실 인식을 보여줬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공입니다. 자, 대통령 말에 이의 있으신 분? 문제 제기하십시오. 일단 이 팩트에 대해서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이렇게 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유례 없는 성장이었죠. 이건 맞습니다. 근데 현재 경쟁 인식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저희 생생경제에서 최근에 언론만 보면 한국 경제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그 KBS 최경영 기자를 저희가 인터뷰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기자의 이야기도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경제 인식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건 이제 언론, 보수 언론이나 보수 기득권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 그 며칠 전 토론에서 아주 격렬하게 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경제 그렇게 어렵습니까, 현재? 어렵죠.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다 드려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8개월 연속 이미 마이너스였고요. 지금 아마 12월도 마이너스 거라고 보는데 그럼 9개월 연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개월 연속 동행 지수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지난 분기보다 나쁘다라고 하는 8개월 연속 그런 것은 지난 50년 동안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 역사상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지난 50년 동안 세 번째, 네 번째 네. IMF 다음 IMF 12개월 연속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지표가 안 좋다. 그리고 GDP 자꾸 1인당 3만 불 이야기하시는데 아, 예를 들어서 한 명이 3억만 불 가져가고 99명이 제로를 가져가도 3만 불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3만 불, 3만 불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경제가 괜찮다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 닫고 종업원을 잘라야 되고 다음 달에 이자를 갚아야 되고 이런 아주 그 막다른 길에 처한 그 자영업자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네. 많은가. 우리는 그걸 보고 경제가 안 좋다 그러는 것이지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이 경제가 어려워서 밥을 굶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박 교수님 외환 보유액이 뭐 최대로 높고
많고 OECD에서도 네. OECD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뭐 2020년까지 GDP의 5% 정도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뭐 네.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로 한국 경제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까 상황을? 이게 그 97년 우리가 외환 위기 겪었을 때하고 좀 비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하고 비교하면 사실 외환 보유고라든지 외채 구조 측면에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외환위기 같은 국면이 올 것이냐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 경제가 뭐 97년 경제위기 같이 어렵다고 말하는 의미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 경제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제 제조업 위기가 현재화되고 있다. 네. 이것을 방치해 두면은 정말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위기의 징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죠. 그런 징후들을 정부가 좀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장률 지수라든지 또 무역 흑자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거시몇 개 지표를 가지고서 네. 자꾸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97년 한국 경제 위기 왔을 때도 위기 오기 몇 달 전까지 관료들이 거시 펀더멘트는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해서 보면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서 생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다.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것들이 이미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했었다는 거죠. 지금 좀 그런 비슷한 정부가 네. 좀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저는 좀 걱정이 있고요. 또 한편은 이제 한편으로는 뭐 야당에서 흔들기 식으로 무조건 기승전 뭐 저기 최저임금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그건 조금 저는 정쟁적인 측면이다. 네. 야당 입장에서도 정말 경제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면 정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말 건설적인 방안을 토론하는 식으로 네. 정치가 좀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이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환 보유고나 이런 수치로만 한국 경제의 위기를 정부가 판단할 게 아니라 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 또 제조업의 위기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더 섬세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인식에 대한 발언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 혁신 경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 조금 한번 들어볼게요.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 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 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제조업의 혁신 드디어 나왔습니다. 혁신 경제 이야기 나왔어요. 신 교수님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늘 최저임금 이전에 혁신 성장 했어야 됐다.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 문 대통령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맞는 말씀이시죠. 저는 2019년 경제정책 운영 방향이라고 하는 방대한 자료를 직접 꼼꼼히 필사를 하면서 네. 제가 금년만 한 게 아니고 지금 한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늘 저희 네. 방송 준비하러 오실 때 그것뿐만 네. 아니라 늘 그쵸, 이렇게 네. 연필로 가지고, 쓰신 자료를 네. 갖고 오세요. 가져왔는데, 네 맞아요. 그 80여 페이지의 그 문서 중에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있지만 저는 단적으로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3만 개만 제대로 하셔도 문재인 정부는 대성공이다. 그러면 3만 개를 22년도까지 스마트 공장으로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 제 추산으로는 잡아도, 작게 잡아도 50조에서 한 150조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 네. 그런데 예산이 달랑
여기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2년 전에 스마트 팩토리를 2000년도까지 만 개 만든다고 하고 책정한 예산이 1조예요. 그러면 만 개에 1조면 한 개당 1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공장을 스마트화한다? 웃기는 소리다. 이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그래서 신년사에도 정말 자랑스럽게 제조업의 혁신을 위하여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을 추진했는데요. 이게 돈이 얼마가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받쳐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액션 플랜이 없이 또 네. 하셨기 때문에 네. 저 내년에는 또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로만 혁신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국민들 특히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야 이제는 정부를 믿고 공장을 스마트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심어주는 데는 이번 신년사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걸 제가 짚어주는 거죠. 네. 박 교수님 그렇다면 네, 네. 하신 말씀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사실 그 인식이 조금 변화가 있는가 라는 기대를 가졌다가 네. 사실 큰 흐름에서 아니구나라고 또 실망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 혁신형 경제 또는 혁신성장의 추격형 경제와 혁신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불확실성이에요. 무엇이 누가 성공할지를 사전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네. 그런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 혁신형 경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정부가 해줘야 될 것은 발굴 육성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면은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있을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들겠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겠다.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은 원론적인 문제를 정부가 해야 하는. 그렇죠. 정부가 할 일은 그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 공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개를 지어준다고 해서 정부가 지어준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금융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금융 지원이 이전에 네. 기회와 유인이 있어야 되죠. 실리콘밸리 쪽에 신생 벤처 기업들 나오는 거 제가 벤처 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요. 70, 80%가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중간재 관련된 겁니다. 나머지가 이제 B2C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일반인들이 소비자인 부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벤처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80%가 B2C예요. 그 거꾸로 됐죠. 그런데 네. 매출액 규모는 이런 걸 보면은 B2B가 B2C 한 4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비율이 우리도 사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왜곡이 일어나느냐? 중간재 산업에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습니다. 대부분 중간재 산업은 재벌들이 수직계열화, 친인척 거래, 내부 거래, 네. 가신 기업 합니다. 그리고는 2차 벤더들은 거기서 전속 계약 형태로 블락화가 되고 있죠, 경제가. 이런 경제 블락화 현상을 두고서 아무리 혁신, 아무리 공급 측면에서 뭐 새로운 공장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뿐이지 네.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해서 돈을 벌겠다보다 정부 지원 위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게 지난 20년간 우리가 혁신, 창조 이런 이야기 했지만 성공을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과거의 정책을 정말 답습하는 것밖에 네.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다라는 측면에서 좀 제가 실망하게 된 네. 원인이 여기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혁신 성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결국 제도, 정부가 이 혁신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현실 가능한 지원과 대안을 내놓아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2019년 한국경제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도, 내년이 아니죠. 올해 한국경제 어떻게 전망하세요? 문자 보내주세요. 1740님 20년간 유통업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매년 10%씩 주는데 각종 규제와 인건비 비용은 매년 늘어납니다. 회사 매각하고 싶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6495님 세 분이서 경제자문단 들어가시면 현재 어려워지는 경제 흐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네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알못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신년 특집. 입전 짓고 황금 돼지를 잡아라. 사회 분위기가 기업에게 힘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그 균형의 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너무 임금도 낮고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아서 항상 제 세대들을 보면 소비하는 게 되게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최저임금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보장했을 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좀 베풀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년 특집 황금 돼지를 잡아라 2019년 경제대전방 순명여대 신세동 교수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업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들으면서 우리 박상인 교수님이 어떻게 들으셨을지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이 정부가 길을 살려주고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한다. 정말 이거는 과거 개도기식 발상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발언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다. 네. 그래서 이게 기업은 사실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죠. 좋은 사업의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이 투자를 해서 내가 충분히 투자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 투자를 합니다. 즉 제가 늘 강조하는 기회와 유인의 문제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정부가 저는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 정부가 지원하고 기살려줘서 투자를 유도하겠다. 네. 과거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밖에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일관성이 너무 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기업이 투자가 되려면은 지금 우리 최종재 중심 가격 경쟁 중심의 대기업이 투자를 더 한다는 건 거의 한계에 왔다고 생각이 돼요. 네. 우리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투자도 떨어지는데 가동률이 떨어지는 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활력이 생기려면 정말 중간재 산업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중간재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 혁신, 그러기 위해서 투자. 그러려면 기회가 있어야 되죠. 네. 우리 B2C 산업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인터넷 뭐 네이버 다음 이런데 또는 인터넷 게임, K-POP 이런데 보면은 혁신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B2C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요. 거기에는 기회와 윤이 있습니다. 엔드 유저 일반인이 소비자인 시장에서는 기술 탈취도 잘 안 일어나고요. 네. 불공정 거래가 아주 일어날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른바 B2B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거래, 친인척 거래, 가신기업 거래, 전속 거래 이런 것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 탈취 만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대차 2차 벤더 회사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이 사장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거기 이미 자기들이 혁신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사업이 지금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혁신을 했더니 생산 공정 혁신을 자기들이 했더니 단가 우려치기로 그걸 다 가져가 버리더라. 그러고 나면 누가 혁신을 하냐는 것이죠. 네. 이런 환경들을 바꿔주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고 그러면 저는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돈 벌 기회가 있고 내가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투자를 합니다. 그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정말 오래된 프레임 기업 투자 프레임에 아직도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라는 말에 대한 좀 맹점 아니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신 교수님.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투자 작년 내내 마이너스 2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투자가 지금 뭐 계속 뭐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다. 지금 줄고 있다. 이제 그건데 이번에 지금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투자 활성화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요. 제1절, 제1항, 제1목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공공인프라, 건축, 생활형 SOC, 건설이에요. 이거 옛날에 늘 했던 이야기다. 참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체질을 개선하자, 구조를 개혁하자 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생산성을 제고하자. 이게 뒤에 있어요. 근데 거기 핵심 내용은 언제까지 계획을 막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투자를 제일 앞에 내세웠는데 다 그게 건설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거의 정부랑 너무 다를 게 없어서 차별화될 게 없다. 예, 투자가 아 이게 건설 투자구나 과거형이구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실망을 네. 많이 했다는. 네, 문 대통령. 예, 말을 더 듣기가 좀 민망하네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공약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부딪히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후퇴를 일단 보류라고 하셨으니까요. 관련된 내용,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 여러분들 보내주고 계세요. 5540님, 제발 정치인들이 밥그릇 싸움 좀 그만하고 경제 문제로 좀 싸워주셔야 경제가 길을 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경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것, 또 우리 신 교수님이 그 출연하셨던 그 신년 전망 토론이 경제에 주제였다는 것,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1740님, 아까 소개해드렸고, 8897님, 모두 마음문을 좀 열고 국가적으로 왜 공공혁신 인재 연구 발전을 구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혁신, 협의, 발전, 융합해 나가는 게 혁신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신년특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년사 중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이라는 부분을 조금 따봤거든요. 좀 들려주시죠.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신년사에 밝혔습니다. 신 교수님, 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너무 도덕적인 질문.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그 만 번 돈을 세금도 많이 내고 가난한 사회나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는 그런 거고, 생활이 어렵고 직장이 없고 병들고 이런 분들을 국가가 다 챙겨주는 그런 네. 게 함께 잘 사는 나라죠. 그래서 2019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내고 있어요. 뭐 공공부분부터 정규직화 촉진하겠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하겠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이런 대책들을요.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우리 정치 목표가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위론적인 이야기에 그친다는 것이죠. 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에 저는 우리 경제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듣고 정말 조금 의아했어요.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하고 뭐
탄력 근로제 이야기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을 큰 틀을 바꿨다고 대통령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꾼 게 2019년에 드디어 성과가 나서 19년은 성과를 내는 해다 이런 논리 구조로 지금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네. 최저임금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 구조는 기본적으로 박정희 개발 체제라고 아직 네. 생각이 되고 그거는 정부주도 재벌 중심, 정부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인데 이 경제체제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데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구조를 바꿨다? 이제 성과가 나올 건다? 지금 저는 구조를 안 바꿔서 2019년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 이후는 정말 더 어려워질 수 네. 있습니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정말 너무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듣고 전 이 순간 상당히 절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대통령 제가 틀리고 대통령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2019년에 성과가 나오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는 저는 장담을 못하겠고 네. 지금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걸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다. 국민에게 우리가 최소한 원래는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좀 견디더라도 같이 갑시다.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갑시다. 이게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우리 구조를 바꾸고 원래는 성과를 낼 것이다. 성과 안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의 틀을 바꾸는 게 결국은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까 기회와 유인 그리고 재벌 중심의 경제를 건강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육성으로 가야 된다. 그게 구조를 바꾸는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은 이번 작년에 한 게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 교수님은 네. 경제 구조의 틀을 바꾸는 게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너무 많은 경제정책 그 프로젝트들을 너무 많이 남발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장관조차도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자, 저는 그야말로 한 서너 개 정도로 딱 집중해서 좀 그게 경쟁력이면 경쟁, 혁신이면 혁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혁신이라고 하시고 아무도 안 가본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신다고 하시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하시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인프라도 짓고 그 인프라도요 대기업이 규제 때문에 못하던 사업들을 열어주겠다? 저는 그 말하고 그 지금 나온 대책하고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첫째 정부 정책 너무 숫자 많이 늘어놓지 마라. 둘째 자꾸 대기업 중심으로 그 인프라 중심 건설 중심으로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옛날 구조인 옛날 거잖아요. 옛날 구조로 가는 네, 거예요. 같은 말씀이신 예, 그런 거죠, 차원에서 우리가 네. 이런 식으로 가면 과거 정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혁신 어려워요. 문재인 대통령 5년 안에 택도 없어요. 긴 안목으로 10년 정도 걸릴지도 몰라요. 안목을 그렇게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이게 또벅또벅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가셔야 되는데 마치 작년에 엄청난 일을 했다.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하면서 규제 때문에 뭐 건물 못 올리는 거 올리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기업이 무슨 센터를 만드는데 그 규제를 빨리 풀어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대. 저는 이런 예비 타당성도 없게 해주고 아주 간편하게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 이 뭐 대책을 아마 정부 부서 여러 부서에서 했겠지만 아, 이 사람은 고민 진짜 안 하는구나. 이제 신 교수나 박 교수만큼도 고민 안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박 교수님 그 네.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신 교수님하고 같이 토론에 나오셔서 그 얘기를 했어요. 속도의 문제다. 절대 그리고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도 후퇴 아니다. 속도의 문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 말씀을 어떻게 진보 경제학자로서 네. 믿음이 가십니까? 안 가죠.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공공 부분에 집중하겠다. 갑자기 또 공공 부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재벌 개혁 같은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게 아니냐.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요즘 합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할 생각이 없으면 할 생각 없다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최소한 정직한
정책이다. 그래도 어떻게 안 한다고 말합니까? 안 하는 걸 자꾸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지도 않으면서 네. 일반 국민들한테 피로감만 느끼게 하고 아 그건 정말 개혁 진영 또는 개혁 세력들을 정말 죽이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안 하면 우리는 능력이 안 됐든 의지가 없든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솔직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전체 세 가지 정도 정부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중요한 것은 정말 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 네. 네 그건 장기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그런 사이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재정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때다. 우리 조선 자동차 건설 취약산업들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원래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럴 때 광주형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모델이 아니고요. 구조조정의 모델로서 일정한 기간. 영구적인 게 아니고요. 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노사정이 산업구조 조정을 하는 데서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정부가 그런 이니셔티브를 취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네. 한국 경제에 희망이 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단기적인 이런 대책들 위주로 자꾸 나와서 이 이후에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받게 되느냐. 일관성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뒤 안 맞는 설명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변명같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게 된다. 스스로 한번 일관성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근데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진보 경제학자, 보수 경제학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한쪽 진영으로만의 이야기를 정부가 계속 밀고 나간다면 두 분의 대립점이 확실할 텐데 두 분이 계속 사이좋게 만나가지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네. 네? 보세요.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한 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그 핵심 게 나왔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살려서 활력을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남부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남부벨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 전라남도, 경상남도 근데요 볼래요? 어느 지역인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상용차 재생에너지를 연결을 해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하겠다. 그다음 어느 지역은요. 중소차 부품 업계 일감을 창출하는 방안을 언제까지 마련하겠다. 노후 산단을 미래형 산단으로 하는 혁신 부흥 전략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첨단 전력 산업을 교수님.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길어요. 전부 육성하게. 네. 아니 그런 저 지역이 지금 위기 지역으로 떨어진 지가 벌써 1년이 되어갔는데 아직도 추진하겠다. 저는 대통령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정부 공무원들이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네. 조직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안타깝습니다. 한국 경제 대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만 희망적이고 이 두 분의 전망은 좀 암울해서 제가 속상한데요. 네, 한국 경제 대꾸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박세상은 또 2월 달에도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3일 동안 보내드렸어요. 2019년 황금돼지를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106님 정부가 바라기 전에 개인과 기업이 먼저 깨어있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전환의 시작점입니다. 자영업자들 모두들 힘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클로징을 하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2부에 다시 올게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놀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신년 초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요일날 3시 1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